200 몇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보존 및 피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이를 댄 거 있죠? 종이를 댄 뭐가 있고,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경계점 뭐가 있어요? 경계점, 이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가 있다. 경계점.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보처리 시스템 있죠?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 뭐 해놓은 거, 기록한 공부가 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디에 지적서고에 보관합니다. 지적서고. 이 지적서고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소관청에 지적서고에 보관한다. 그 얘기입니다. 종이로 된 거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시청이나 구청 가보면 그 뒤쪽에 보게 되면 관계자 출입금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거? 서고를 만들어 놓고 종이로 된 거 보관해요. 근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파일이에요, 파일. 자, 이것은 누가? 자,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뭐예요, 군수? 구청장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예, 보관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이 지금 파일 형태로 된 거는 어디에도 세종시청에도 있고 어디에 있다는 얘기고 경기도 도청에 아 여기 충청도 도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시도지사나 뭐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는데 자 이건 어디다 보관하냐면 대형 컴퓨터예요. 이걸 우리가 지적 뭐예요? 정보 관리 지적 정보 관리 체계라고 얘기해요. 지적 정보 관리 뭐라고? 체계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종이로 됐으니까 화재가 났다든가, 자, 밖으로 반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래서 반출하는데, 누구? 시도지사나, 대 뭐라고? 대도시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꼭 왜라 했죠? 반지 축적이라고 왜라 했죠? 반지 축적. 뭐 볼 때마다, 반지 볼 때마다, 뭐 해오자고? 반지 축적. 반이 뭐예요? 반출. 지가. 지번 변경. 표정을 조금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이 축척 변경입니다. 그래서 반지 축척 꼭 외웁니다. 반지.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애들한테 그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고3짜리한테. 너 문방구 같은 데 가면 그런 스티커 있냐고 그러니까 있대요. 뭐하고? 반지하고 건전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목도장 그런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 스티커 세 장을 꼭 뭐예요? 아무 데나 좀 붙여놓고, 아, 그게 세무제잖아. 목도장 볼 때마다 뭐예요라고. 소지공사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사장 이거 왜 이러는 게요? 자 그다음에 건전지 볼 때나 뭐 외우고 분전지는 나부고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그거 외우고 어? 그다음에 반지 볼 때다 뭐예요? 반지 볼 때마다 더 모아서 그 생각하지 말고 반지 축척 외우라 반지 축척 이게 반출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 나오면 이 시도지사만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출 뭐예요? 지번 변경,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 그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자, 286페이지에 그, 자, 지적공부의 보전 얘기 나와서,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2번 줄 치세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주장이 승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 1번 바로 위에, 자, 반출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에는 반출할 수 없다니까 1번과 2번은 반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승인이 필요하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뭐예요? 지적공부 관리체계의 연고히 보전한다. 그게 대형 컴퓨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거기 지적공부 동그라미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해당 걸 대비해서 왜 파일 형태로 됐으니까 바이러스 먹으면 자 멸실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보관리체계 구축 동그라미 구축.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기 누가 나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공부가 나오고 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뭐 하자는 게 이거 구축을 하자는 게 정보관리체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고 지적공부 나오고 맨 뒤에 뭐라고 구축하면 구축이니까 지적공부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지적공부 구축.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자 모든 토지의 지적제조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공부에 뭐라고? 구축. 어? 구축.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 뭐가 써있어요? 거기 2번 지적공부 점단관리기구 설치 운영 나오죠? 아 여기까지가 4개예요 지금. 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그 바로 밑에 뭐라고? 관리기구 설치 나오죠? 기구 설치 운영 누구라고 국장이다. 다시 지금 네 개 외웠어요. 첫 번째 뭐라고 저 쳐다보세요. 모든 토지에 지적재조사 지적공부의 구축
그다음에 뭐라고? 기구 설치 운영. 이게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아무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써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써 있으면 몇 군데 나와야 된다고? 네 군데 나와야 된다. 네 군데. 아,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자화폐로 뭐해? 그거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빼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287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그래서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교부 나오죠? 그럼 1번은 뭐예요?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이로 된 거는 어디 가면 돼요? 그, 자, 세종시청 가서 띄면 된다. 그죠? 근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자, 보관하는 사람하고 등본을 교부하는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으니까 거기 2번, 쌍가리 2번 다만 있죠? 줄쳐보자. 뭐라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자, 뭐 할 수 있다고? 신청할 수 있다 써있죠? 그러니까 보관은 누가 하는데?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는데 이 시도지사가 바쁘시죠?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가 누군지 알아요? 생각하지 마, 바쁘세요 그분.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발급을 받으라.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보관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보관이나, 보관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등본을 떼어준 사람 똑같죠? 근데 뭐는 이거? 정보처리 시스템은 뭐예요? 보관하는 사람은 누군데? 도지사, 시도지사이죠?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이분은 바쁘시니까 등본을 뜰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누구한테 뜨라고 이거? 읍면동장한테 뜨라니까요. 그거 차이가 좀 있다니까요. 그거 한번 이해만 하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3번 지적전산자료 이용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법이 뭐예요? 법이 자 재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별표를 작은 걸 하나 해두시고 자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두 가지가 딴 거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일단 지적에 대한 자 이렇게 지적에 대한 뭐예요? 지적 전산 뭐라고 이 자료 뭐예요? 자료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뭐 하라는 게,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는 게, 신청. 뭘 하라고? 신청하라는 게.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승인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적전산들이 이용해서 승인받는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자, 지금은 승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뿐이 없어요, 이거. 시도지사나 뭐예요? 대도시시장의 승인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승인은 누구만 하는 거라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의 승인만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승인이 뭐로 바뀌었다고?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거 꼭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신청하는데 단위가 있어요. 전국 단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 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 군, 구 단위가 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전국 단위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는 전국 방방곡곡의 공시지가니까 전국 단위야. 근데 시군구 단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 보고자 하는 뭐예요? 보고자 하는 단위가 다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 단위는 전국이니까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소관청이다. 네, 소관청. 그죠? 그러면 자 시도 단위는 뭐예요? 이게 빼야 되겠죠? 하나씩 빼야 되겠죠? 누구 시도지사 소관청이고 시군구는 뭐예요? 국토교통장 빼고 시도지사 빼고 뭐라고?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몇 가지만 두 가지만 하나는 뭐로 바뀌었다고?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 하고 항상 뭐예요? 전국 단위는 누가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 내용만 이해해 주자. 그 내용만 그 두 가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전산자료는 옛날에 전산자료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토지 사기단 두목놈들은 좋은 차 타고 전국을 누면서 옛날 일본 놈이 패마하고 갈 때 일본 놈이 갖고 있던 뭐예요? 그 토지들 있죠? 토지 중에서 그 아직도 묻힌 토지들이 많아요. 대장상 그런 게 많은데 그거 사기치려고 다녔는데 지금 다닐 거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전산자료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그 신청이 사기단이 아닌지 신청의 뭐예요? 타당성이나 그 적합성 있죠? 개인 사생활 침해를 자 하기 위해서 일단 뭐예요? 신청할 때 뭐 해야 된다는 게요? 심사를 받아야 된다. 자, 이 심사 적법한 신청인가? 그래서 심사를 누구한테 받으냐면 관계 뭐라고? 관계 중앙 행정 뭐예요? 행정 기관장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한번 봐주자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87페이지에
자, 1번 전산자료 이용 중에서, 자, 거기, 자, 이, 70, 법 70 써놨죠? 그 세 번째 줄에,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에 신청 자료를 뭐예요? 신청해야 한다. 신청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그 1번 전국 단위 출시대. 전국 단위는, 전국 단위 자료는 누구한테?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다 들어가죠?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뭐할, 거기,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 출시대요. 1항에 따라, 예, 지적전산자료에 신청하는 자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자를 이용하려는 목적에 관해서 미리 누구한테 관계 중앙기관장한테 그 관련된 중앙기관장한테 뭐한다는 얘기니까 신청 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심사 동그라미 심사 그 내용만 이해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복고하고 등록마스는 지금 안 봐도 되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그 지적공부에 등록말수 있죠? 등록말수를 여기다 해놨구나. 여기다 해놨습니다. 여기다 해놨는데, 거기, 바다리된 토지의 등록말수는 토지동에서 다시 볼 건데, 날짜가 있죠? 거기 쌍가리 이번에 뭐예요? 쌍가리 이번에 날짜가 며칠이라고, 이거. 90일 얘기해줘, 90일.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바다가 말수가 됐으면, 날짜 며칠 90일 이내에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록, 날짜가 90일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뭐예요? 그 쌍가르 3번에 말수된 토지 회복 나오죠? 그래서 거기 소관청은 말수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이를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속 반복하겠지만 절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하는 거 신청하지 못하는 게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신청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뭐 하고 여기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된 것은 다시 회복할 때 있죠?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못한다? 회복 신청 못한다. 그 다음에 넘어왔는데 공구를 뭐예요? 불에 타서 다시 복구할 때 있죠? 자 그럼 7편 보세요. 이 회복하고 복구라고 하는 것의 이 공통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었던 걸 다시 만드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걸 다시 만드는 거죠? 이건 절대 누가 소유자가 신청 못해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 직권으로. 어? 이해하셨죠? 공통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던 걸 다시 만드는 걸 신청해야 한다니까,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한테 복구를 신청하라고, 복구를 신청하라고 뭐예요? 통제한다. 그 틀린 말이란지. 어?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문제보다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 뭐하고 뭐는 회복하고, 복구라고 하는 걸 있는 걸 다시 만드는 건 뭐 할 수 없다?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죠? 좀 이따 다시 측량할 때 검사 측량하고 제소자는 의뢰하지 못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 신청하지 못하는 건 개발사업 쪽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뒤에 다시 보자 그때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줄 테니까 결사하지 말고 계속 수업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앞으로는 이제 그 쉬는 시간 끝나고 바로 시작할 때 얘기할 거야 왜? 그러면 출석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출석한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래,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그러시면 결석하면 안 되겠구나 중요한 거를 우리 교수님이 꼭 쉬는 시간 끝나고 수업할 때 그때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았습니다 저도. 자 넘기세요 필요 없어요 넘기시고 자 여러분 거기 293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죠?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는데 이 종합공부가 이제 우리가 25회 때 나오고 20뭐라고 7회 때 나오고 작년에 한번 나왔어야 돼요. 왜 2년마다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29회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그 등록사항 있죠? 그거 한번 이해해두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얘기다. 부동산 종합공부. 자 이렇게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말 그대로 보통 뭐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뭐예요? 한 19개 정도 있죠? 19개 정도를 종합적으로 국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등록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면 딱 뭐예요? 5개가 이렇게 딱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지선다행 있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뭐예요? 굉장히 가볍게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몇 페이지에? 293페이지에 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데, 그 쌍가리 1번 있죠?
쌍가리 번에 거기 지적소 관청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번에 동그라미 쓰세요. 지적소 관청 동그라미. 몇 페이지에? 293페이지 맨 아래. 293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그 쌍가리 번에 지적소 관청 동그라미 치고 부동산 종합공부 동그라미 치고 맨 뒤에 구축 나오죠? 그 동그라미 세 개를 동그라미 치면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이제 맞춰보세요. 여기 맞춰보시면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구축하죠. 근데 뭐예요?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죠. 비교가 되죠? 비교되니까 이해합니다. 구축하는데 뭘 구축하는 것은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라고? 국자.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도 전산에 대한 종합공부가 자 몇일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뭐예요? 복제해서 관리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하는 걸 구축하는 건 누구라고? 소관청.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이해만 하자, 이해만. 응?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그 2번째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 등급상 있죠? 그걸 유심히 잘 보자는 게 유심히. 자, 별표 두시고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자, 7번 보세요. 그 자꾸만 머릿속에 그거는 외울 게 있고 다 외울지는 없지.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외울 게 있고 뭐예요? 그냥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내가 공인중개사 손님한테 이 부동산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그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 아, 토지가 있지. 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건물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대장의 토지 표시와 뭐라고? 토지 표시와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관한 사항. 건물 표시와 건축물 대장의 건물 표시와 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토지가 있고 건물 있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소개하면서 그다음에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토지 건물에 가격 얘기를 해야겠지. 누구 얘기를? 가격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아, 부동산 얘기만 하고 가격 얘기 안 하면 속으로 뭐라 그래? 저 새끼는 왜 가격 얘기 안 하지? 그 생각할 거 아니야. 아, 갑자기 또 방송 중인데 아, 죄송합니다. 저 새끼가 아니라 여튼 아, 그죠? 아, 그 생각이 들지 않아 그게? 어? 아, 우리가 가슴속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그걸 막 새기고 살라 그러니까 뭐야. 이 속이 터져갖고 막 그냥 병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하여튼 70대고 막 50대, 50도 안 돼갖고 막 안 걸려갖고 죽고 그러는 게 그게 막 속이 문드러져서 그런 거야. 하여튼 그래서. 부동산 토지 있고 뭐가 있고 건물 있고 부동산이 뭐라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예요? 이 가격이 있다. 이 세 가지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토지 뭐예요? 토지 건물 가격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토지에 대한 이용 있죠? 이용.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토지 이용. 이 계획 확인서 있죠?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 확인서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국토법에서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이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이용 계획서 이용이란 말은 이 종합공부에만 들어있어야지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답이야. 무슨 얘기냐면, 다음 중 지적공부가 불에 타서 다시 복구하고자 한다. 이 복구자료가 아닌 거 하면 이게 답이야. 응? 이게 답이야. 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전혀 뭐하고 상관없어요. 어? 이 지적공부와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다음 중 지적공부가 등록사항을 뭐예요? 등록사항을 뭐하는데? 정정하는데 다음 내용 중 직권정정사항이 아닌 거. 뭐가 답이냐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공부에 등록했을 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어? 이게 답이다. 이건 지적공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아닌 곳에서 이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 이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답이라고? 이용 나오면 답이다. 이용 나오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용 나 그거 잘 눈치채.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게 답이라고 잘 찍으라는 얘기예요. 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뭐예요? 가격이 있고 토지의 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등기법 있죠? 이 등기법에 의한 이 권리사항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가? 다섯 가지예요. 그럼 25일대 시험에 나온 건 뭐예요? 자, 부동산의 그 보상 문제가 하나, 보상. 이거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이거 없죠? 그게 답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뭐라고? 토지 건물 이용. 토지 건물 가격 이용, 토지 건물 가격 이용 뭐예요? 권리사항, 토지 건물 가격 이용 권리사항, 토지 건물 가격 이용 권리사항 이렇게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외우는 거 보면 어떻게 그거를 글자 그 전체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아니 머리도 그렇게 뭐 작은데 그 많은 글자를 어떻게 거기 집어넣으려고 난 그 이해가 안 돼.
아니, 당연히 뭐만, 그냥 그 핵심적인 단어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그냥 단단히 들어갈 때만 하면 돼. 그걸 막, 이 큰 거를 다 여기다 이게 쑤셔넣으려고, 이게 되냐고 말이, 응? 어? 뭐만 집어넣자고? 아, 부동산 종합공 부동산 하면 왜? 아, 토지 건물 가격 이용 권리, 토지 이용 가격, 이거만 계속 반복하면 그 글자만 내가 눈에 띄면 찍으면 되지, 응? 어? 이해하셨죠? 아, 저 흥분한 거 아니에요? 흥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애한테 그런 얘기 했어. 그러면 너 이따가 집에 가지 말고, 내가 이따가 낮잠을 한 30분 자는데, 너 나하고 머리 좀 맞대고 자자. 그, 내 머리에 있는 거 너한테 전시켜준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절대 전체 통째로 이렇게 그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 우리는 그런 머리가 아니야. 우리는 천재이기 싫어. 왜? 천재는 일찍 죽어. 이상이나 이런 사람은 일찍 죽잖아. 왜냐면 잊어먹지라는 머릿속에 들어가갖고 얼마나 머리가 무겁겠어요. 근데 우리 봐봐. 우리는 이렇게 보다가 개운해. 아무 생각이 안 나. 얼마나 개운하냐. 그 머리가 다 개운하니까 오래 사는 거라니까. 여기서 한 잊어보고 나가다 보면 바람 한번 불면 내가 학원은 갔다 왔나. 그 생각만 나잖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그럼 일찍 죽는 게 좋아? 오래 사는 게 좋아? 오래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냥 짧게 외우라니. 짧은 단어로. 다시 뭐라고? 부동산에 뭐라고? 토지 건물 가격 이용 권리. 토지 이용 가격.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해서 외우라니.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 토지 표시 소유권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게. 뭐라 그러라고? 토지 건물 가격 이용 권리. 어? 이렇게 외우라는 게. 이해했죠? 그래요. 아,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어딨어. 외우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주고, 어? 자, 결론은 내자장이었습니다. 등간에. 자, 다시, 앞에. 앞에 다시 보시면, 어디. 자, 거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냐?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자,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5번 있죠? 쌍가루 5번 있죠?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뭐예요? 거기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뭐라고? 자,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셨죠. 자, 넘기세요. 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295페이지 문제가 그거죠? 25회 때 나온 게. 답이 4번이라 했죠? 뭐는 보상이란 말이 없죠? 왜? 토지, 건물, 이용, 뭐예요? 가격은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 관한 사항인데 뭐는 없어요? 이거 보상이란 단어는 없죠? 그래요. 그런 핵심 단어를 가만히 보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딱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한 핵심 단어만 딱 기억하고 그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자, 이제 뭘 보자는 게요. 거기, 자, 지적정리이 뭐라고? 토지의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토지 이동의 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게 이거 말사하는 걸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토지의 뭐라고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토지 표시를 자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게 이거. 말사는 거 말한다 그랬죠? 말사는 거.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 머릿속에 외웠죠? 그게 언제 까먹을 것 같아요? 오늘 중에 까먹겠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부동산 생각하고 아 부동산은 뭐가 있고 토지, 건물, 그다음에 가격. 거기까지 생각나겠지. 근데 또 다시 찾아보면서 아 이용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잊어먹을 하면 다시 한번 봐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뭐하거나 정하거나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사하는 걸 말한다, 아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사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 표시라는 건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집원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뭐라고? 좌표. 이런 게 많은 게 토지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5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5년 전에, 다음 중 토지 등이 아닌 게 뭐냐가 나왔어요. 올해가 30회죠? 그러니까 25회 때 나왔으니까 몇 주년 기념이에요? 5주년 기념이에요. 꼭 시험 문제 내는데 그런 놈이 꼭 있었고 그런 거 잘 따지는 놈이 있어 뭐 아마 그런 놈이 아마 어렸을 때 무슨 뭐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지 뭐 이런 거 잘 따지는 놈이야. 꼭 그런 놈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5주년 기념으로 혹시 어떤 놈이 낼지 모르니까 뭐 이해는 하고 가자 이해는. 무엇을 이해하자고? 토지동이 아닌 게 뭐냐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아닌 게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 대장에 자 만약에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 바뀌는 소유자는 뭐예요? 표시가 아니야. 토지 표시가 이건 권리사항이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동되는 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이동이 아니다.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다?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었어요. 그 세종시로 바뀌었은 것은 뭐예요? 그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라고?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거야.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 소유권자가 서울에 살다가 뭐예요? 어디로 이사 왔어요, 지금? 세종시로 이사 왔죠? 그 이사람의 거주지가 바뀐 거야. 거주지가 바뀐 건 토지동이 아니라는 게 소재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 소유자의, 자, 이 소유자의 뭐라고? 이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다? 토지동이 아니다. 이게 주소 변경은.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에 보면 이 아래쪽에 등급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등급이니 개별공시지가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등급이 바뀌거나 개별공시가 바뀐 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동이 아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 자, 그래서 토지 등급은 95년까지만 썼으니까 뭐라도, 아,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개별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 토지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5주년 기념으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생각이나 좀 해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301페이지에 거기 쌍가를 1번 있죠? 그래서 주시세요.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이나 등급 변동이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변동하나 주사가 변동하는 것은 토지 표시가 관계없으니까 뭐가 아니라고? 토지동이 아니다라고. 그 쌍가리분 동그라미 쳐놓고, 점 쳐놓고 한번 참고를 한번 다시 봅니다. 아니면 궁금하신 분은 거기다가 뭐예요? 5주년 기념이라고 저 25회 때 나왔으니까 5년 됐으니까 한번 봐주지 않죠. 그럼 자, 토지동이 종류 그래서 거기 신계등록 등록전환 있죠? 근데 거기 측량 검사를 요하는 거하고 이게 나눠놨는데 뭐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나눌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여섯 가지는 거기 신계등록 등록전환 분할 있죠? 분할 이렇게 하나 신계등록 등록전환 뭐예요? 분할하고 거기 해면성 맞서 있죠?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앞에 네 가지 있죠? 그 네 가지는 자 네 가지하고 밑에 합병하고 지금 여섯 가지 있죠? 그 여섯 가지만 의무가 있어요. 나머지 뭐라고 축척 변경이나 도시개발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가 없다는 게니까 자 의무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무기간이 있는 거와 없는 것만 구별합니다. 넘기세요. 자 그러면 거기 토지동의 종류의 신청 나오죠? 종류 신청하는데 왜 우리가 보통 뭐가 생기면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신청하라 그랬죠? 자 신청은 소관청에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자 직권한다 그래서 직권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 토지동에 대한 뭐예요 신청 있죠?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 사유 종류를 보게 되면 자 일단 뭐가 있고 신계등록이 있어요. 그 요즘 뭐 요즘 신계등록이 어디 토지의 이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다음 중 소유자 정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일단 신계등록 나오면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든다고?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아직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계등록 하게 되면 등기를 고치라고 촉탁할 필요도 없고 등기부 갖고 소유권을 정리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 눈에 뭐만 보이면 신계등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를 해요. 아 신계등록 촉탁 없다. 신계등록 뭐예요? 등기 정리 못한다. 등기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볼 때 내가 신계등록 단어를 보면 신계등록이 뭔지는 아니니까 그 문제 지문 중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없다야. 근데 작년 초에 시험지에 나와서 만약에 신계등록 하는데 등기부 갖고 소유권을 정리한다. 말도 안 됐지. 신계등록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외웁니다. 따라해보세요. 신계등록 촉탁 없다. 신계등록 등기 없다. 그렇게 기억하라니 기억하라. 아 신계등록 나오면 그렇게 기억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나와도 거기 그 자 303페이지 문제 나오죠. 그 신계등록 문제 나오면 그중에서 이제 딱 봐서 거기 동그라미 3번처럼 뭐가 보이면 촉탁이라는 단어가 오면 촉탁한다고 틀리지 말도 안 되지. 신계등록 뭐 없다고 촉탁 없다.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신계등록 촉탁 없다. 신계등록 뭐 없다.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정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자, 작년에 시험 문제 뭐예요? 등기 있다 없다. 등기 없다. 그렇게 좀 외워 달라는 거죠. 등기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경도 뭐 없다고? 촉타 없다, 등기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전환 얘기 나오죠? 등록전환. 등록전환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등록이 전환되면 이 등록이 전환되는 게 토지동의 신청 사유야. 그럼 등록전환은 뭐예요? 등록전환은 도대체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 뭔가가 뭐를 새로이 정하거나 뭐가 바뀌거나 뭐가 없어지는 거 얘기죠? 그럼 등록전환하면 뭐가 바뀌어요? 그래, 지목 임야대장에서 토지장하니까 지목이 바뀌겠지. 또 면적이 바뀌면죠. 왜? 임야대장에서 1제곱미터가 토지장으로 오게 되면 0.1까지 갈 수 있으니까. 또 경계도 바뀔 수 있지. 면적이 늘어나면 뭐 0. 경계도 좀 바뀔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번이에요, 또.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저기는 다 뭐예요? 아, 우리 지번 배울 때, 아, 등신, 인본부가 인 떨려. 분전지, 합병,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이동사회는 다 뭐가 이루어져요, 지금? 다 지번이 바뀌지, 지번이. 어? 이해점 무슨 말이지? 글쎄, 토지동사위야. 어?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분할하게 되면, 지번 바뀌죠? 그 다음에 땅을 뭐예요? 나누니까 면적 바뀌죠? 네, 땅이 두 개로 나누니까 뭐예요? 경계가 새로 정하죠? 그 얘기 지금. 분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합병.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자, 그 다음에, 자, 토지가 바다가 됐죠? 바다로 된 등록 마수다. 등록 마수. 바다로 된 등록 마수. 그러면 이렇게, 자, 이 여섯 가지를 모아놓은 것은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의무가. 그래서 이런 사유가 생기면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신청을 해요. 그래서 토지동이 생기면 자, 신청을 한다. 소관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권한다 그랬죠? 이건 안 하면 이제 직권한다 그랬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 등록은 촉탁 없다, 등기 없다. 근데 대장을 뭐 하니까 최초로 만드니까 날짜가 며칠이에요? 60일이죠? 그럼 여기 여러분 책에 여기 자, 302페이지에 그 신규 등록 대상소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공부에 등록이 안 된, 한 번도 뭐예요? 세금 안 된 토지. 그러니까 매립한 토지 있죠? 거의 뭐예요? 이 쌍가로 3번은 뭐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것도 등록이 지금까지 안 된 토지니까. 자,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신청, 날짜 며칠? 60일. 자, 그럼 신규 등록 첨부서면 중에 그 쌍가로 1번 소유권에 관한 서류 있죠? 일반적으로 대장의 소유권은 등기부 갖고 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누가 조사한다는 게 이거.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소유권은 시도지사가 조사 등록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소관청이 나와야지 시도지사 나왔죠? 그 시도지사 나오면 딱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반출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도지사 앞에 이게 반출인지, 근데 이건 반출이 아니잖아요. 반출이 아니고 뭐예요? 신규 등록이니까. 그 틀린 말이야, 무조건. 그 무조건 뭐가 나오면 내 눈에 시도지사가 보이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안 나면 그건 무조건 소관청이야. 그 틀린 말이야. 무슨 말, 이해, 이걸 자꾸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지. 그 시험 문제 있죠. 시험 문제 잘 찍지. 응? 절대 시험장에 가서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생각하고 딱 단어를 보자마자 탁탁 찍어 가야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야. 없다니까. 무조건 내 눈에 뭐만 띄면, 시도지사만 눈에 띄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출, 지번 변경, 지목, 자, 축척 변경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닌 신규 등록은 소관청이라는 게 아니면 무조건 소관청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소유자 증명서면 거기 작은 별표 하나 해두시고 별표 작은 거 해두시고 원리를 이해하라는 게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 증명서가 필요한데 만약에 적이 없는 토지 있죠? 한 번도 세금이 안 낸 토지는 뭘 가져오라는 게니까 니 거다 내 거다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이 판결서를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 판결서를 가져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바다를 매립했으면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있죠? 준공 뭐라고? 검사 확인증 뭐예요? 확인증이. 자, 무엇을? 4번을 뭐하라는 게 이거. 4번을 가져와라. 준공검사 확인증 4번입니다.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째. 자, 우리가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 자,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드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땅으로 해야 돼. 그 소유권을 거기다 등록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게 국가토지니까. 왜? 땅은 국가관리니까. 보통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그래, 무조건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그건 자 개인토지라는 게 국가토지라는 얘기야. 국가토지니까. 어? 국가토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서가 필요해요. 무슨 장관의? 기획재정부 뭐예요? 재정부 장관의 협의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읽을 거 없으니까 세 가지라도 좀 정리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5번에 등록 및 정리, 자, 등록 및 정리 방법을 해서 일단 상가 2번에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니까 그 인접지와 동일 추출을 하는 것이고 그 쌍가를 4번에 줄 치세요. 뭐 하지 않는다고 촉대 대상 아니다. 촉대 대상 아니다. 그 쌍가를 5번에 거기 측량 성과도 첨부 규정이 삭제됐다니까 내란 얘기 내지 말란 얘기 이거. 내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측량을 하되 측량, 왜? 신규 등록 하려면 측량해야지. 면적을 측량해야지. 대장에 최초로 등록하니까. 측량 안 하되 뭐예요? 또 도면은 그 기사가 와서 작성했으니까 소유권자한테 기사한테 측량 수행자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또 받아서 그걸 받아갖고 뭐야 손가도 도면을 받아갖고 어디에 그 지적 저, 이 지금 뭐야 자 토지등 신청서 뒷면에다가 도면까지 붙여서 이게 내라면 번거로우시니까 이 도면은 뭐야 법으로 이제 기사가 내도록 돼 있다니까 누가 내지 말고 이제 어 자 이 소유권자가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 뭐하고 뭐는 이렇게 뭐야 이 합병하고 지목병이 아예 측량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당연히 뭐 하니까 측량을 하니까 뭐 성과들은 내라고 내지 말라고 기사가 내니까 내지 말라 했죠. 그랬던 그래서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라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 이 두 가지를 왜라 두 가지 꼭 외우셨는데 두 가지는 어? 자 이건 자 측량 안 하니까 성과도 뭐 당연히 그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 안 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축적 변경이었죠. 이 축적 변경은 여러분 생각에 축적 변경 측량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이거 이 축적 변경도 측량해야 안 해 이거 이거 측량한다는 게 뭐만 안 하니까 이거 이것만 안 한다니까. 그 아까 그 지적공부를 불에 타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복구한다 그랬죠? 그 측량해야 안 해요? 생각하지 마. 측량한다니까 이것만 안 한다니까 이것만 다 외로 하지 말고 안 하는 걸 둘이 간다는 걸 둘 중에 하나야.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 시험은 중도가 없어. 부정 아니면 긍정이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많은 걸 외워야 돼 뭐예요? 적은 걸 외워야 돼 이거. 적은 걸 외우라 적은 걸 간단히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뭐냐면 만약에 거기 예외에서 틀리면 돼. 에라 먹겠다. 그럼 틀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또 어떻게 다 하냐 이게.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공부에 처음부터 잘못 등록해서 이 공부를 등록사항을 뭐 하는 거 이거. 등록사항을 만약에 정정을 한다 했죠? 정정할 때는 측량한다 안 한다. 안 되니까 저 누가 공시법 누가 가리키냐 그러면 꼭 김씨라고만 얘기하고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이것만 안 한다니까 측량한다니까 토지 바다가 됐어. 토지 바다가 됐어. 그 바다가 된 토지는 측량해야 안 해? 한다니까 뭐만 안 하지? 아니 내 눈으로 토지가 바다가 다 됐는지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 측량해봐야 알지. 응? 뭐만 안 한다고 합병과 지목병만 안 한다니까 이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 10월 27일 시험 보기 전까지는 깨우치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 아침까지는 깨우치라. 밤에 깨우치면 내년이야. 응? 아침 그 오후까지는 깨우쳐야 돼. 오후까지 아침 9시 전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깨우쳐야지. 9시 반까지 깨우쳐야 됩니다. 그 만약에 오후에 밤에 깨우치면 막 다반지 들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그 내년에 보라는 얘기니까 빨리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뭐만 외우자고? 두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 다 측량한다고. 부자 측량한다고. 모르면 측량하는 거야. 내 눈에 뭐가 아니면 합병하고 지목변경 시험지에서 합병하고 지목변경 아니면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등록전환은 아이고 시간인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